첫 번째 탐방 주자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역마설팀. 지난주 장제사, 말주련사, 말마케터의 꿈을 안고 꿈의 직장 과천의 경마공원을 찾았는데요. 경마공원 안에 다양한 마산업 직업도 살펴보고 꿈에 그리던 신상경 장제사님을 만나 장제에 대해 배워봅니다. 벌써부터 손이 떨려오는데. 맞아, 팔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 장제소 탐방. 오전 내내 하늘이가 말 다리와 씨름했다면 이제는 재은이와 강준이 차례입니다. 저 꽃만 가려고. 아, 진짜 망했네. 자, 이거를 여 화덕에 빨갛게 불에 익혀서 잘 그 디자인 그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만들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거를 여기에다가 이 저 기증을 하고 가는 거야. 예. 어?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들면은 저 전시실에다가도 걸어놓게. 선생님이 한번 일자로 이렇게 피는 거를 어떻게 피는지 한번 보고. 못 쓰는 편자를 이용 말발굽 파괴를 만들어라. 학생들이 하기에 앞서 장제사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데 오, 몇 번 망치질을 뚝딱뚝딱 하고 나니 어느새 일자로 펴진 쇠막대기. 자, 그냥 한 번에 뭔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자, 얘를 익혀야 되니까. 첫 번째 도전자 유재훈. 오,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씩 이게 일자로 펴지잖아, 그치? 어, 그렇게. 이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장제사 한번 해볼 거야? 노력해보겠습니다. 와, 완전 미쳐. 뭐 다섯 번 하고 완전히. 와, 오랜만이네. 그렇게. 이거를 꽉, 여 좀 짧게 잡아야 돼. 망치 뒤집어! 망치, 거꾸로 때렸어. 내 손까지 잡네. 30초 만에 뚝딱 완성하던 장제사님과 달리 계속해서 헤매는 아이들. 보다 못한 선생님까지 나섰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망치질 솜씨가 썩. 신상경 장제사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장제사 유망주 유재훈. 아유, 뭐야, 벌써 지친 건 아니지? 왜? 어째서 소질이 있어? 논리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재은이와 강준이가 망치질에 지쳐갈 때쯤 하늘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신상경 장제사님과 함께하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 계속 때려, 빨리. 계속 때려, 조금 더 세게. 때려. 똑바로 때려야 돼. 정확하게 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은 그 편자가 그 홈 파는 데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편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망치질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정확히 맞추기 때리는 게. 늘 해왔던 망치질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마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만든 거야. 요걸 둘이. 네, 이런 식으로. 하늘이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편지입니다.
액자에 걸어둘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거 학생이 만든 거 아닌데? 어, 진짜 맞아요. 학생이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장제사로서의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 잘했어. 이게 처음 만들어 봐서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근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이 발구 파괴를 만들어도 이 손잡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처리를 했네. 왜 그러느냐면은 발굽을 팔 때 이물질이 끼었을 때 이래 땡길 때 이게 끝을 매듭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이게 이 빠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로 열정도 있고 좀 선생님이 봤을 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버리지 말고 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양 이렇게 말고 싶었는데 네. 힘이 딸려서 못했다고 네. 좀 부탁드린다고. 아, 요거를 이렇게 구부려달라고. 잘 설명 너가 드려야지. 알았어. 어떻게 원하는지. 무언가 2%씩 부족한 학생들의 말발굽 파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장제사님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주고 예쁘게 말 모양 무늬까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을 받은 학생들. 제가 만든 것도 이렇게 다시 손봐주시고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가지고 좀 영광이에요.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완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역시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직업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부터 말 발굽을 정말 소중히 여길 겁니다. 같이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남는 건 역시 사진뿐. 자, 오늘을 기념하며 다 같이 김치! 정적인 장제서 체험 다음으로 향한 이곳은 어? 사내 식당? 나눠 먹게. 지금 나눠 먹게. 형님 순대 먹고 싶어. 나 나눠 먹게. 내가 이거 쓸게요. 야무지게 밥을 푸는 아이들. 이건 역시 역마술 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밥 먹는다. 말 일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 마사의 밥입니다. 아까 너무 힘들었어. 힘드니까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듯해요. 저희 쟤네 그러셨습니다. 저희 애들은 원래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강하게. 힘들다고 지치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지, 그렇지? 제주 강하다. 잘 적응한다. 이 바람 몰아쳐도 어떻게? 잘 꿇꿇지. 그렇지. 애국도 왜 환장한다? 강하니까. 강하니까. 우리는 제주마다. 아이고, 언젠가는 지겹도록 이 밥을 먹게 될 날이 오겠죠? 쌩쌩한데요, 선생님? 얘는 체력이. 저희 완전 쌩쌩한데요, 지금? 아까 장자 할 때만 피곤한 거예요. 힘들면 다시 체력이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뭐 소확행 몰라요, 소확행? 밥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이렇게 선물 하나 주면 다시 돌아와요, 체력이. 온몸이 다 아파요. 어? 온몸이 다 아파요. 어디 하세요? 허벅지요. 허벅지. 왜 어저께 허벅지 안 아프대매? 잠자고 나니까 막 쑤셔요. 학생들이 이번에 탐방을 떠날 곳은 바로 이곳 버니랜드입니다. 환상이 늘어나 버니랜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포니. 포니? 네. 작고 귀엽지만 성과는 강해. 더럽고 제가 딱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유재은요. 들어가. 참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나처럼 귀여운 말 처음 봐. 왜들 그래? 자, 포니랜드 탐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귀여워.
귀염 뽀짝한 거 봐. 귀염 뽀짝한 거 보여. 쳐도 되나? 아. 귀염 뽀짝하고 막 구데이가? 조련한 거야 그게? 맞아. 엉덩이 아, 이제 사람이 뒤로 갔을 때 뒷발 차지 않게 숨치. 에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러고 해도 되겠네요? 나 진짜 뭐 만들래.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누나, 누나 다리 하나만 줘. 어? 아, 귀엽구만. 귀엽죠? 아, 이분이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신상규 전여사님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좋아? 얘는 마틴. 마틴. 얘는 제이드. 제이드. 순록. 암록. 아, 아 멋있어. 와, 진짜 멋있다. 너 약간 내 취향이야. 때마침 학생들이 탐방을 온 지금은 포니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기간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 귀여움 가득 장착한 포니들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답니다. 4시 45분에 네. 저걸 하셔야 된답니다. 저희가요? 네. 타고요? 마차 타고요? 아니죠, 말 끄는 거. 아, 말 끄는 거요? 학생들도 함께 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퍼레이드에 함께 동행할 포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오늘 됐어? 저희 네. 퍼레이드 나가기 전에 말들 여기 수장대 안에서 네. 솔질 해주고 이제 갈기까지 따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퍼레이드 내려갈 거예요. 네. 그거 네. 오늘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네.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일로와. 오라.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몰래. 이름이 뭐예요? 실크 앤 이미지. 실크 앤 이미지? 줄여서 실크. 실크. 캐리어에 안 들어가겠죠? 캐리어에 안 들어가겠죠? 좀만 캐리어 좀 크게 하면. 예. 야, 나 진짜 얘 너무 좋아. 먼저 갈게. 야, 진짜 너무 좋아해. 어떻게? 지금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 저 앞에 먼저 가니까요. 어. 쫓아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 뛰는 것 같지가 않네요. 얘는 속보하는데 저는 너무 평화롭습니다. 재은이와 강준이 장재수와는 표정부터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말과 함께하니 아주 날아다닐 것 같네요. 너무 쪼매내가지고 고리가 안 들어가. 머리 따는 거 해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 그거 그렇게 힘을 빡 주셔서 하시면 돼요.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머리 완전 긴데 얘? 갈비가 장난 아닌데?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꾸미기 나름. 그냥 봐도 귀여운 폰이지만 갈기를 따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게. 앞머리 딸 거? 귀엽어? 짝해. 아,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나는 모양인데요. 자, 드디어 실크의 갈기 딱히 완성. 여러분, 제가 바로 이것은 마스코트 실크 앤 이미지예요. 저 좀 이쁜가요? 귀염 뽀짝해요? 예뻐? 예쁘대요. 자기도 예쁜 걸 아나 봐요. 놀린 것 같은데? 원래 스타의 삶은 피곤한 거잖아요. 자, 예쁘게 꾸민 포니들을 데리고 퍼레이드 현장으로 출발. 아이고, 어딜 봐도 우리 포니들만큼 귀여운 애들도 없네 없어. 자, 이제 퍼레이드 시작 5분 전. 여유로운 분위기 사이에 유독 긴장한 아이들입니다. 퍼레이드 말 끄는 건 많이 해봤어도 퍼레이드 처음이라 가지고요. 연예인? 약간 좀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도 말하고 할 땐 진지해요. 그래서 자기 어쨌든 하고 싶어하는 분야니까 그렇게 진지함이 보이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서. 감미로운 노랫소리와 함께 퍼레이드 출발!
하, 아이들이 포니를 끌고 가는 건지 포니가 애들을 끌고 가는 건지 얘들아 좀 웃으면 안 되겠니? 퍼레이드의 주인공답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포니들. 좀 솔직히 한국에서 말이 조금 비싸고 약간 접하기 어려운 동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추럴 파크가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말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딴 거예요? 네. 누가 이걸? 네? 여기 직원들이? 예. 저렇게 머리 딴. 말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저 뿌듯하기만 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힘들 때 좀 화가 나긴 한데 그래도 좀 보고 있으면 하나도 보고 있으면 재미 좋으니까. 말 너무 예뻐요. 귀엽고. 말과 함께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꿈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갑니다. 이거 따신 거예요? 네. 귀여워.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살면서도 말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좀 더 홍보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 말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 그런 걸 앞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네. 저 꿈이에요. 막연하게 시작됐던 아이들의 꿈은 점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말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본 오늘. 아이들은 마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만 같습니다. 말 조련사를 꿈꾸는 재은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 완전 멋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멋진 공연. 마치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조련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조련할 수 있을지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아, 처음부터가. 일단은 뭐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인지라 말은 안 통해도 자기 마음과 눈빛 그리고 먹이를 제때 줘야 된다는 거.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죠? 네. 칭찬은 얼굴이 말고 뭐 제 말이 엄청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공연 같이 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 훈련해야 이 정도 순치가 되는지. 4년 동안 훈련했었어요. 그리고 훈련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포니 제가 처음부터 제가 훈련했었어요. 근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순치시킬 수 있었는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이거 그냥 같이 많이 시간이 보내야 돼요. 그냥 산책하고 우리 한 개월 동안 그냥 산책하고 물 먹고 닭 말 닭하고 그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끔 화가 날 때 있지만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죠. 어차피 화내봤자 내가 손인데. 3박 4일간 펼쳐진 역마술팀 탐방 여기서 끝. 하늘이는 말 다리를 들고 있을 힘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좀 더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밌기도 하지만 힘든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꿈을 위해 장제 배웠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쌤, 3학년 때까지 쭉 지켜봐주세요. 꿈을 이루는 건 참 엄청 힘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보다.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처럼 포니가 쏙 하고 안겨준다던가
쌤 사랑해요. 장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애들이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계기가 됐고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아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해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뭐 두드림 시즌3가 나온다고 하면 해외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해외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학교로 오시면 제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인상가고 만산업 화이팅! 당당하게 자신들의 꿈을 두드렸던 첫 번째 탐방팀 역마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웠지만 나의 꿈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탐방을 통해 더 단단해진 우리 아이들. 꿈을 이룰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마산업의 미래 역마설 파이팅! 역마설의 뒤를 이을 다음 탐방팀은? 우리 모두 모여 발을 한 발 앞으로 Let's go! 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너희들의 꿈을 우리가 응원할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탐방지는 케이크 공장! 뺄 거 빼고 할 건데 이렇게 과연 탐방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새롭게 탐방을 떠나는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네가 한 시내라 니 한 번. 비 온다고 그냥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나도 입을 걸. 나 한라봉 보고 사실 것 같은데. 한라봉이요? 한라봉은 너 아니지? 저희 집은 귤밭이에요. 사실 학교보다 좀 깔끔히 치웠어요. 왜? 평소보다 좀 깔끔히 열심히 했습니다. 보이는 게. 네? 왜? 혹시 모르잖아요. 커서 만날 수도.